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보세요. 네, 양영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좀 독특한 이야기. 북한은 전체 인민이 당자금, 김일성 족속 비자금 마련하는 금 채취에 다 몰아넣고 있잖아. 우리 금 어디서 본 적도 없는데 기자들이 무슨 금 생산을 할 때가 있어. 우리한테도 군 과제가 내려와. 1인당 몇 그램. 아이고, 북한의 전체 인민이 다 하는 거지. 전체 인민이 다 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그걸 뭘로 내는가? 출판사에서 사금 캐는데 노력이 나가. 그럼. 그 직장마다 몇 명씩 뽑아서 교대하면서 나가서 그 얼마씩 그 과제 내려온 거 그런 거잖아. 근데 뭐 사금 캐는 장소 평북도에 어디며요. 황해도 배천까지 나가거든. 거기에 나가서 이제 금을 캐. 그래가지고 우리는 담배, 술, 돈 바쳐가지고 금 캐려 나가는 송원들에게 먹거리를 해결해주고 뇌물거리를 해결해줘가지고 군 생산 계획을 했거든. 이거 못하면 안 돼. 혁명 자금 마련하는 그 국어기 때문에. 야, 전체 인민이 김일성 족속의 그 비자금 금을 생산하기 위해서 재물을 지니고 사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오늘날. 오늘은 그러면 우리 양 선생님의 동네에 있었던 정주 2월 16일 재련소 216 재련소 구음 전문 생산하는 데입니다. 여기 실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구음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뽑고 구음 도난 사고를 막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어떻게 철저하게 그걸 감시하고 있는가. 맞아요. 인권유린이야. 인권유린이지. 아마 지구상에 구음괴가 제일 많이 쌓여있는 나라가 아마 북한일 거예요. 그렇지. 나를 국토의 크기를 놓고 볼 때, 국민 숫자를 놓고 볼 때, 국가의 가난도를 놓고 볼 때. 군계가 제일 많이 쌓여있는 애가 북한일까? 그건 어디다 숨겨놨는지 나는 그거는 아직까지 내가 뭐 간부라 아니어서 모르는데. 근데 최근에 온 쿠웨이트 대리대사인지 했던 그분, 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군 생산량이 1년에 10톤이었는데, 지금은 3, 4톤밖에 못 나온다 그러더라. 다 긁어먹었나? 못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럼 뭐 일반 군수 경제나 뭐 거기서 쓰는 양이야마 그쯤 되겠지. 근데 정주 216 재련소는 그건 자금만 마련하는 되거든. 김정일이 제 생일 2월 16일 타이틀을 붙일 정도면 이건 김정일 직속이네. 수령적속. 그건 김정일 거요. 김정일 거. 누구 거도 뭐 국가 거에 아니고. 애들 증명서는 틀려. 노동자들도. 아, 틀려. 가들은 다 평양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정주에 살면서. 고로. 영변 핵지구나 똑같네. 고로 대물 그렇고. 노란 봉구역으로 돼 있는데. 가들 증명서는 이렇게 새빨간 데가 노란 줄 이렇게 쫙 이렇게 됐거든. 아, 특별 신분증. 일반 노동자들도 그거 있으면 토요일증 없이 다 가. 아. 그건 뭐 김정일이 보증한 증명서니까. 응. 제권에 진짜. 아, 그 새끼 그러니까 내가 믿질 않아. 아, 맞아. 아, 그 새끼 거지. 그거 아니라 다 김일성 족속권이야. 근데 그걸 금을 어디서 긁어와 오라면 그거는 금 지련서기 때문에 광산에서 광석을 채취했고 해가지고 뻘밀에다 박했고 가루를 만들어요. 가루를. 가루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쇳덩이로 갖고 왁 돌려서 갈잖아. 그거 같아. 광석을 박했고 미세한 그 저 뭐야 가루로 만든단 말이야. 가루로 만들어갖고 그걸 싣고 전광 싣는 차를 따로 있어. 체코아들 거 자동차를 만든. 자동차.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운산이거든. 운산. 평안북도에 운산 있잖아. 운산. 운산 광산 유명한지 군광. 일본 아들 때부터 거기 굶이 제일 많이 나는 광산이거든. 근데 그거에 종주에 현하면 종주하고 교통도 좋고 그 모일 수 있는 그 교통 질이 좋고 좋거든. 거기다가 80년대 초반에 그걸 만들어 놨어요. 216 재련소. 그 재련소가 생긴 데부터 그 종주 시내, 종주의 그 과실이 예정 때부터 아주 잘 되는 지역이거든. 그 재련소 나온 데부터는 아야 과실 싹 쓸었어. 과손이 싹 없어졌겠구나. 싹 없어졌어. 아야. 아야 뭐, 그 용기 나오니까. 그 위에 가서 나오니까 그 과실이 다 죽어버렸어. 아. 옛날에 그짝 지역, 평북도 과손이 많았다 그러더라고. 아니, 종주가 제일 유명했다고. 종주 사과 유명했지. 국광유, 홍옥유 하면서. 그
과실이 아예 싹 전멸되고, 근데 그걸 어디서 마우나면 운산. 운산. 어, 대관. 대관. 그다음에 삭주 지역에도 그 군관이 많아요. 그 일본 아들이 다 해놓은 그래요. 아, 일본 방, 아들이 파먹던 군관들. 어, 다 군관. 그 설비 다 그때 설비요. 그 80년대 전까지는 그 다 그 다른 지연소로 갔거든. 각 전국의 지연소들이 나갔댔는데. 나갔는데 이거 새끼 이거 216 지연소 생겨서 그때부터 그 새끼들 뽑는 건 그 중앙당 옥과에서 다 뽑아. 노동자들? 노동자들도. 당 중앙에 조직지도 뭐 옥과에서 뽑아. 그것도 다 그 당전에 부원들이요. 그것들은 다. 그건 맞겠다. 아, 당 중앙 노동자도 부원이겠다. 아니 중용서가 틀리다니까. 맞습니다. 중용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걔네들은 증명서가 틀려. 이게 딱 어, 빨간 거에다 노란 줄 두 줄 딱 줄고 딱 맞고 딱 있는 그, 그런 증명서요. 쪽 번지면 김정일이 사인했을걸? 몰라. 그건 모르겠고. 나는 그 증명서가 그렇게 생겼어. 그 생긴 그리고 가세기들은 딱 그 조기대복. 조기대복. 아, 맞아, 맞아. 3인복 아니복. 아니복. 3인복. 젠장 없는 군복 딱 있잖아. 어, 조기대복 딱 한 불 딱 준다. 모자에다 빨간 별 하나 딱. 가세기들은 조기대복도 일반 대트런이 아니오. 모직이요. 모직. 노동자들이 그렇다 구설입니다. 그 특별 대우를 받는 거요. 그 김정일이 이거 군덩어리를 하기 때문에. 김정일 거니까. 어, 김정일 거니까. 그 김정일이 그거 생산하는 쪽쪽쪽 김정일한테 올라가는 거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그 정주 216 재련소에서 생산된 군은 어떻게 날아가나? 비행기로 날아가요. 비행기로. 헬기로 가서. 헬기로. 그럼 종구 169 공장에는 헬기 착륙장이 있겠네. 그럼 다 있지. 아, 그 왜 비싼 비행기 유를 쓰면서 그거 띄우나? 아, 그것도 도난 사고를 할까봐 그러지. 아, 거기서부터 싣고 도로로 오다 나면 강도 맞을까봐. 도로. 제 땅에서. 김일성 족속이 용지에서. 비밀 유지도 그렇고. 비밀 유지. 막 그렇게 해서 딱 헬기로 날아간다고. 헬기. 헬기 허위 헬기는 없나? 있지. 여러 대 온다고 한뒤 서너 대 딱 와겠고 딱 허위 해갖고 쫙 날아간다 말이야. 헬기로 쫙. 하늘에서도 도둑 맞힐까 봐. 아이고. 야, 못하는 짓이 없는 놈들이네. 아, 김일성 족속의 것이니까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도둑 맞지 않겠다고. 제 땅에서도 제일 비겁한 놈이요. 제 땅에서 참 좋은 인민이라고 하면서 캐논 금도 도난 당할까 봐 도로도 못 뽑고 하늘에 뛰어서 뽑는데 허위 헬기까지 뛰어서 그럼. 평양으로 가져가나? 그럼 몰라. 평양으로 가져가는데 그거 어쨌든 그렇게 간다. 비밀장소로 가겠지. 어느 놈으로 가는지는 모르겠다. 그럼 그 구쪽 사람들은 헬기를 자주 받겠네. 그럼 자주 보지. 와. 아니 그것도 밤에만 날아간단 말이야. 밤에만? 그럼. 낮에 날아가나? 밤에 뭐 헬기 쏘러 나면 뭐 그거지. 오. 밤에 뭐 백성들 다 보라고 그러나? 밤에 딱 날아간단 말이야, 밤에. 그래. 난 북한에서 살면서 헬기 뜨는 거 본 적이 없거든. 그래, 근데 그 정주 사람들은 밤에 아마 헬기 자주 봤을 거야. 그럼 소리만 들어도 아니까. 그러면 그렇게 막 평북도에 평안남도에 다 끌어막이고 재련소에 갖다 주거든. 거기서 군물 뽑는다 말이야. 그 군물 뽑는 과정에 뭐냐면 동도 나오고 운도 나오고 군도 나온다. 근데 군 생산량이 제일 많지. 근데 이 새끼들 거기 대우해주는 새끼들은 그 돈을 어디서 뽑아내나? 운, 금 이걸 팔아겠고 그 새끼들 대우를 해준단 말이야. 금은 김정일이가 가져가고 가져가고 동, 운 그걸 팔은 돈으로 그놈의 16 재련소 노무자들 먹여 살리겠구만. 그럼. 근데 그 새끼들이야. 대우 좋지. 그럼 걔들 선발은 당중앙면의 조직지도부 옥가에서 한다. 하긴 돼지 기르는 것도 옷가에서 뽑으니까. 근데 갈들 현장에 들어갈 땐 쪽발라 벗고 들어가. 그 굶 잊어먹을까봐. 굶을 채낼까봐. 훔쳐낼까봐 굶가루를. 그렇게 신임해줘도 그걸 채울까봐 현장에 그 일하는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발가 벗고 들어갔다가 채울 땐 발가 벗고 나와서 자기 팬티도 안 입히고? 아니 남자들은 팬티만 입고 여자들은 브라자하고 팬티만 입고. 가서 나올 때도 다 그 팬티도 다 검사. 털어서. 예. 딱 검사한다 말이야, 기계로. 대우받는 노예네. 여자들은. 신뢰가 있으니까. 그
아까 가슴 그 막 브라자도 검, 예, 가슴띠. 예, 예. 북한식으로 말하면. 그 가슴띠 검사 안 했는데, 응. 그 어떤 여자가 거기다가 군판을 이렇게 얇게 찌들어가지고, 어. 여기다 끼고 나온 그 사례가 있대. 그래서 그것까지 다 검사한대요. 아, 그 여자는 정치범 시험소에 갔겠네. 몰라, 그걸 모르겠어. 그럼 무조건가? 군만 지면. 응. 수령권 잡고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가들이 흘러나온 얘기인데 그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1년에 30톤씩 한대. 30톤. 하긴 그럴 수밖에 없어. 그 운산광산이라는 건 그 일본 아들 때부터 큰 광산이야. 노다지가 나오던 그 광산이라고 그랬잖아. 금덩어리. 운산. 근데 운산만이요? 평안북도, 평안남도, 군광, 그 정광을 다 그려마서 그 종주에서 그걸 굶을 뽑아내기 때문에 그게 몇십 톤이 될 수밖에 없어. 몇십 톤이 될 수밖에 없지. 한 30톤씩 나온다는 얘기 들었거든. 1년에. 1년에. 근데 이거 지금 세월이 80년대 초반부터 했는데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 그래도 뭐 생산량이 줄었다 해도 10톤 이상은 나왔을 거 아니야. 10톤 이상은 나오겠다. 군계가 뭐래도 한 1000톤 이상은 아마 북한에 있을 거야. 북한 군함이 갖고 있겠네. 그럼. 그래서 그 어떤 외교관들이 그 뭐 군계 뭐 개지고 밀수에다가 뭐 잡히고 뭐 다 그 북한의 군계를 그렇게 많단 설이요. 이 군계 돈을 환전을 해야 되니까 그 군계를 외국 공관들한테 줘서 돈을 바꿔오려고 그러는 거지. 달러로. 그러니까 이게 군계 밀수도 북한이 오늘 국제무대에서 자행하는 한 개 범죄의 한 조항에 딱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다 김정일이 그 군계에서 다 나오는 거야. 그렇지. 북한 모든 군은 땅에 묻혀 있건 땅 밖에 있던 다 김일성 족속고요. 그 군과 연관되면 이건 누구든 못 살려. 북한에서는. 이런 나라인데 216 재련소 노동자들 대우 어떻게 인권유린을 하면서 수색을 하는가. 김일성 족속 비자금 마련하는 모든 재련소들에서는 다 그렇게 수색할 거예요. 내 지금 생각해보면 해주 재련소도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바로 그런 군복을 입고 다녔거든. 견장 입고 오각병만 입는 거. 모직 그 딱 유니폼 입고. 걔들도 그러니까 이 계열에 속하는 군대. 해주재련소는 그건 굶재련 하는 데가 아니잖아. 아니야. 해주재련소에서도 굶재련해. 해주재련소에서도. 모든 재련소는 다 굶재조해. 그래서 내가 300명 서서 나갔을 때 70년대 말에 나갔거든. 그때 역시 해주재련소는 특별 대우를 받았어. 해주재련소 곧짝에 해주 시멘트 공장이 있고 해주재련소가 있고 그 옆에 해주 림비료 공장이 있었거든. 나는 해주 림비료 공장에 300명 서조로 나갔거든. 해주재련소는 300명 서조도 못 들어가. 그건 배치를 안 하니까. 김일성 족속 군을 생산하는 데니까. 그렇게 돼 있지. 북한의 군 생산 실태. 이 정도면 김일성 족속이 얼마나 악착한 놈들인가 알 수 있지요? 아마 절반은 치웠을까? 절반도 뭐 치웠을 거야 북한에서 아마. 그 제재에 들어간 데부터는 군계를 어떻게 처리를 못했어? 처리를 못하지. 지금 아마 저 김일성 족속이 모두 땅굴에 있겠지. 그럼 아마 군계 오림잡아 한 2000톤 이상 있을 거예요. 2000톤. 와 부자네. 북한 자유화 된다면 환수해서 재건비로 다 써야지. 그럼. 시스템 깔고. 재건비로 아니, 종주재련소에서 1년에 한 30톤씩 버는데, 이거 지금 한 3, 40년씩 가잖아? 지금 해외 나가는 건 차단되어 있으니까. 그 아마, 뭐, 적어도 1년에 한 300톤 이상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 절반 썼다 해도 한 2000톤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외계 행량에 이어갖고, 군계를 이어갖고, 오라도 이 위에서 잡히고 막 그랬댔잖아. 그렇게 절반으로 돈으로 환전했다 해도 한 절반은 남았을 거야. 절반은 북한 땅에 남아있을 것이다 하는 게 우리 양영일 선생님의 추정입니다. 저도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체 인민이 군캐기 됐는데 하물며 안 남아있겠습니까? 군계 밀수 제재를 딱 받고 있는데. 야 희망적이네. 북한이 정리된다면 그 군만 잘 활용해도 중요한 데는 다 써먹을 수 있잖아. 그럼 큰 미천이 되지. 미천이 되지. 야 통일 비용 많아진다고 걱정하는 한국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다 빨아내가지고
북한 스스로 서는데 자유화되는데 기틀을 닦는데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신심이 생기네요. 네, 오늘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